제가 한평에 한재호 선생님 뵈러 왔습니다. 선생님 그 단호박이 주 작목이에요? 예예. 예. 단호박 지금 몇 평이나 하시는 거예요? 한 5,000평 하고 있어요. 5,000평. 예. 단호박 농사는 지금 몇 년 지셨어요? 한 2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. 20년 정도 지셨는데. 예. 선생님이 지금 평생 농사를 지으신 건데 지금 자담 그 재료들 계속 구매를 하시더라고요. 예. 선생님 자담식으로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? 지금 이게 지금 친환경인가요? 예예 예, 맞습니다. 그러면은 그 20년 농사를 지으셨는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뭐 전농약부터 하셔가지고 15년? 전 15년 전부터 지금 친환경 하신 거 아니에요? 예예 예. 그리고 지금은 유기농, 지금 유기농 인증 받으셨죠 이거? 예예 예. 유기농 인증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대요? 3년 됐어요. 지금 15년 정도 친환경 농사를 지으시면서 유기농 인증까지 받으신 거잖아요. 예. 지금 그래서 자담식으로 계속 하시고. 예. 선생님, 자담식으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?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? 아, 자담은 친환경 하신 분들이 그 얘기를 좀 들었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 군대 동기 되시는 그 조 대표 잘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아, 조 대표님 그 동기를 선생님이 아셨군요. 예예. 예. 그래가지고 자담을 접하게 되신 거예요? 예, 그때는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. 그 지금 이 단호박을 할 때 그 자담식으로 방제를 하신다는 거죠? 그렇죠. 자담식으로 방제를 하시는 거고. 선생님 이거 그 친환경 하실 때 처음에 참 그 힘드셨다면서요? 좀 힘은 들었죠. 이게 그 15년 전에 막 할 때는 친환경도 알아주지도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선생님 그거 하시면서 어떤 점이 힘드셨었어요? 아니 생산을 해갖고 갖고 나가면은요. 네. 그 간행으로 했던 것보다도 더 땅바닥이 좀 안 좋으니까 모양이. 네. 그걸 더 값을 깎아버리고. 아, 그럼 이걸 좀 공판장으로 가지고 나가신 거예요? 공판장도 해봤는데 공판장은 더 심했어요. 그래된다면 이게 지금 5,000평 정도 하시면은 생산량이 엄청 날 거 아니에요? 적은 양은 아니죠. 그럼 그걸 다 어떻게 파셨어요? 주로 이제 개인 그 거래처를 좀 일부 두고요. 그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이제 거래하는 그 거래처를 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로를 마쳤죠. 그래서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 15년 전부터 이렇게 친환경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계속. 그러면 이제 지금은 주로 직거래로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? 네, 직거래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네. 자담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. 어떻게 도움이 됐나요? 만약에 제가 친환경을 안 했다면 저는 병원에다 돈 다 줘야 돼요. 병원에 돈을 줄 필요가 없이 됐지 않습니까? 실제 그래요. 제가 그 주기적으로 해서 검진을 받아보는데요. 네. 제 몸 안에는 이상이 없대요. 아직까지는요. 그게 뭐냐면 제가 실제 재배한 땅에서 먹거리를 생산한 제가 먹기 때문에 그것은 친환경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살고 또 제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위가 살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친환경으로 아부 계속 할 거예요. 제 몸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. 거기에 도움이 자담이었어요.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죠. 앞으로 계속 거래할 거예요. 방제는 지금 단호박에 크게 묻어야 되는 게 호박팔이인가요? 호박팔이하고 진딧물이에요. 호박팔이 진딧물. 네. 그럼 방제는 언제쯤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진딧물은 심고 나서 봐가지고 상황 봐서요. 이제 자담의 그 유황에다 유화제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그 은행 산물문 그걸 혼합을 해가지고 살포를 했죠. 그것도 500리터에 뭐 몇 리터씩 넣는 기준이 있으신가요? 근데 이제 밭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동력 살포를 사용하게 되면 인부가 필요하잖아요. 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혼자 하는데 그 밧데리 그 조그만 거 예, 그걸 사용해 가지고 그 군데군데다가 해주고 있어요. 보통 한 번에 해주면 한 밧데리 그 소모 될 때까지 6통 정도. 6통 정도. 예. 그것도 이제 석양이 해줘야 되니까. 네. 햇빛이 있으면 안 되니까. 그러면 약은 그래서 보통 몇 번이나 한가요? 그렇게 해서. 약은 진딧물하고 이제 호박파리가 있는데 한 두세 번.
두세 번 정도, 예. 예전에 한 두세 번 정도, 예. 그렇게 해가지고, 유황, 오일, 그리고 어느새 눈물. 예. 그렇게 하면은 좀 잡히나요? 많이 효과가 나오죠. 선생님, 그, 지난번에 진딧물 막 엄청 성했을 때, 뭐 특별하게 또 이상한 방법을 한번 쓰셨다면서요? 그것은요, 날씨가 호박을 심고 나서, 한 40일 동안 비가 안 와버렸어요. 그 올해 봄 가뭄이 심했죠. 예, 그런데다가 진딧물이 상당히 심하게 발생됐거든요. 발생됐는데 그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호박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150m 호수를 연결을 했어요. 호박 밤마다 그게 다 이제 물로 이제 죽이 겸해가지고 그 호박 뒷면에 진딧물을 씻어줬어요. 근데 그 진딧물이 얼마나 많던지 꼬랑에 물이 모르고 같이 진딧물하고 위에 가서 거의 빡빡이 잡을 정도였어요. 그러니까 호박 잎 뒤에 진딧물이 붙어 있어. 예. 이걸 그냥 고압으로 물로 이렇게 예, 씻어내렸어요. 물도 줄 겸 해가지고 예. 씻어내릴 겸. 예. 그랬더니 이제 호박이 그 저는 이해를 못할 부분이에요. 호박이 힘을 얻은 거예요. 그래갖고 줄기를 뻗는 거예요. 그러면서 진딧물을 이겨내는 것을 봤어요. 큰 이상한 현상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근년에 그 방법을 해가지고 진딧물을 많이 이겨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진딧물이 발생됐을 때 자담에 그 식으로 했고, 한 세 번 정도. 그리고 이제 물을 뿌려서 물을 한 세 번 정도 했어요. 물 주면서 고압으로 해가지고 네. 진딧물을 씻는 약하고 좀 지나가지고 물로 주고.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나왔어요. 그 선생님이 또한 또 특별한 또 진딧물 퇴치 방법이 있으시다고 그 진딧물을 옮기는 개미 잡는 방법. 아, 그것은 금년에 제가 그 시기를 좀 바빠갖고 낮춰버렸는데 놔버렸어요. 근데 그게 호박을 심기 전에 네. 딱 그 포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.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랍니다. 근데 그것은 붕산. 예, 설탕. 예, 그, 빵가루. 예, 그걸, 그, 적당히 이겨가지고, 물이 많으면 안 되니까요. 적당히 이겨가지고, 군데군데 놨어요. 그랬더니, 개미들이 그게 혼자 안 먹는데요. 자기 집으로 갖고 간대요. 그걸 나눠 먹으면 돼요. 그래가지고, 전멸을 해본대요. 그걸 놨더니, 제가 눈을 봤어요. 진딧물부터 뭐냐, 개미가. 거의 없다시피. 그러니까 개미가 그 빵가루를 물어 가는데 예. 설탕까지 있으니까 달달해서 물고 예, 가는데 그렇죠. 거기 붕산이 섞어져 있으니 갖고 같이, 가서 나눠 같이 주는 거구나. 그 아까 적당이라고 했는데 뭐 비율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알아서 적당입니까? 예. 그 할머니들한테 음식 물어보면서 얼마나 넣어야 돼요? 그러면 적당히 똑같은 거네요. 어쨌든 개미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없어지던가요? 네, 눈을 목격했어요. 아. 네, 알겠습니다. 이거 그 붕산, 빵가루, 설탕, 그 버무려가지고 김이 다니는 길에 놔두면 된다고요? 네, 호박 사이에다 뿌려놔도 되고요. 그러면은 이제 올해는 좀 늦었는데 내년에는 그 호박 심고 바로 해놓으면은 진딧물 발생량이 확실히 줄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? 확실해요, 그래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. 네, 아주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